추수와 베풀어지는 은혜, 추수와 베풀어지는 그 은혜가 어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 룻기 강의 제5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제2장 17절에서 23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추수 때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놀라운 것은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그 만남은 우연히 만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한 바가 있습니다. 룻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장미꽃송이입니다. 이곳에 오신 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장미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미는 사랑을 표현할 때 대중적으로 드리는 꽃입니다. 그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흔한 꽃말입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다운고? 어느 누구는 말을 합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가시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답기 때문에 가시가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장미를 꺾어 가려다가 가시에 찔리는 일들이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장미를 선물로 드리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생종의 장미는 주로 북반구의 온대와 한대 지방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장미는 향료용과 약용으로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중세 이후에 관상용으로 개량하여 재배하게 된 원예종이기도 합니다. 장미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으면 장미가 아니다 할 정도로 장미와 가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장미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 가시라고 하면은 가시의 줄기에 표피 세포가 변하여서 끝이 날카로운 구조로 변한 것이 바로 가시라고 합니다. 원예종은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세기 후반 미국 유럽으로부터 서양 장미가 들어와 다채로운 원예종의 향 장미를 재배하고 관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장미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는 영국의 장미 전쟁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55년에서부터 1485년 30년 동안 이 장미 전쟁, 전쟁의 이름은 왕위를 다투던 요크 가문과 랭크스트 가문 사이에 제각기 흰 장미와 붉은 장미를 달고 30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였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문헌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양가가 흰 장미와 붉은 장미를 섞은 통일 문장을 만들면서 이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별난 것 가지고
싸움을 30년 동안이라 했다. 아니, 장미는 참 유명한 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은 장미를 재배해서 로사 캘리카라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랑 신부들은 장미관을 쓰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귀족 여자들은 장미꽃을 찜질약으로 사용하면 주름을 없애준다고 믿었습니다. 장미 용액이 취기를 없애줄 것이라는 생각에 포도주를 마실 때 잔에 띄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군대는 거리의 발코니에 모인 군중들로부터 장미꽃잎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장미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장례식에 사용되기도 하고 묘지에 재배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미의 천장부터 늘어진 장미 아래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관습이 오늘날까지 전해 오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축하연 때에는 장미로 목을 장식하고 장미관을 썼습니다. 장미 꽃잎으로 채운 베개에서 자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로는 마루에도 장미를 뿌려놓고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분수에는 장미 향수가 품어 나오도록 하였고, 네로 연회에 쓰이는 술에는 장미향이 들어 있었습니다. 축하연에는 손님들이 장미향을 섞어 놓는 풀장에서 마음 놓고 수영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로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15만 달러 상당의 장미를 소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장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 왕족실록 등에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보아 한국에 처음 장미가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미 끝꽂이를 줄기를 10cm 정도로 잘라서 끝꽂이 상토에 꽂아서 발근시키는 방법입니다. 시기는 6월 중순, 8월 상순이 적기입니다. 아마 지금 장미의 끝꽂이 시기가 조금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6월 중순에서 8월 상순이 적기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떤 분은 1년 내내 장미 꽃꽂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온실에서 하기도 합니다. 1년생 가지가 적당합니다. 뭐 1년생 1년 된 가지 정도가 꽃꽂이에 적당하고, 삽수는 1년생 가지가 적당할 뿐만 아니라 삽수의 줄기는 우상복열 5개 소엽 2개를 남기고 7 내지 8cm 정도로 자르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유합 조직이 잘 형성되고 잘 발달될 수 있고, 삽수의 길이는 2 내지 3의 상토에 묶고, 즉 3분의 2는 상토에 묶고 3분의 1 정도는 표면에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꽂이 상태는 습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섯, 내지 8주간 정도 플라스틱 필름 주머니를 덮어 습도를 유지해주면 더욱 효과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토 삼목에는 그것이 그늘이 요구됩니다. 끝꽂이가 성공하면 상토 안에는 발근이 되고 눈에는 새싹이 나오게 되고 뿌리가 충분히 발근되면 유기물이 풍부한 묘목장으로 옮겨서 영양 생장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아니, 갑자기 왜 장미 선물을 하더니 이렇게 거창하게 삽목하는 얘기까지 하는지, 그만큼 장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놀라웠고 너무 풍성하고 또 귀한 장미 선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장미는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장미는 영적으로 모든 종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중요시하였는데 장미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원종의 장미가 홉 다시 꽃잎으로 다섯 개의 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잎 다섯 꽃잎이 기독교의 성스러운 오라는 신성과 연결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섯 곳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 하여서 오라는 숫자를 성스러운 오로서 신성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머리, 왼팔, 오른팔, 양다리. 네. 이렇게 보면 옆구리 상처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하튼 장미는 그리스도의 피에서 유래된 은총, 자선과 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장미는 동정녀 마리아의 순진, 청결, 정조 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꽃이며 아름다운 완벽 그리고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미 화환은 천상의 축복, 즉 하늘의 장미로서 여겨져 로자리오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장미는 교황의 표지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한때 장미의 열매를 줄로 매달아 묵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장미가 육체적 욕망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여 풍요의 여신 이시스와 연관을 지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 장미는 생명수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즉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장미 꽃잎은 자연 속의 풍요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곧 우주를 축소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장미가 예언자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미 십자 회원들에게 장미는 성령의 장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제강의 다섯 번째 본문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 장미 선물을 드리면서 거창하게 흘려왔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를 조명해 보면서 룻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과가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의 조건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자에게 내려주심을 우리는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때때로 선행을 하는 자에게 베풀어지기도 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지라. 룻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1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22리터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삭을 죽고 그 이삭을 죽은 것을 떨어서 보니 22리터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열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벼는 자들에게 말을 하여 단과 단 사이에 이삭을 흘려서 주워갈 수 있도록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게으르면 못하는 것이지요. 부지런히 룻은 그 이삭을 주었습니다. 게으른 자여 뱀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할수 있는 일을 하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자. 참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삭 줍는 일은 하찮은 일을 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룻에게는 이 하찮은 일이지만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이삭 줍는 일을 하였습니다. 룻에게는 할수 있는 그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후일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지금 현재 하는 그 일을 하찮게 여기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게으름 배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연극장에 갔습니다. 연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고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의 무술 연기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 같이 무술 연기자가 되었으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것을 잘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그 수준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무술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극장에서 행하는 그 무술 연습 연기자가 하는 것처럼 초등학생이 이제 갓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할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니라 말입니다. 1학년이라고 한다면 그 수준에 맞는 일을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할수 있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일감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1학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이고, 3학년이면 4학년, 5학년, 6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1학년 수준의 것을 붙들고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하는 것만큼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하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효를 하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 하루 종일 이삭 죽기에 피곤한 루시였습니다. 하지만 루스는 시므이의 묻는 말씀에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자였습니다. 피곤하니 엄마, 나 피곤해. 오늘 하루 종일 이삭 줬는데 너무 피곤해. 일찍 잘래. 그렇게 하면서 자버리는 룻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묻는 그 모든 질문에 답을 하면서 시모와 함께 그 밤에 있었습니다. 하루 진종일 집에 있었던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오늘 어떤 일을 어디에서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일을 했던가 궁금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루스는 숨김없이 시므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단 말입니다.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궁금한 모든 것을 묻는 말에 소상히 대답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이 대화도 하는 둥 마는 둥, 아이고 오늘 나 너무 피곤해서 안 돼. 내가 자고 보자. 대화를 뚝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과 대화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의 하루 일과 속에 즐거웠던 이야기, 슬픈 이야기, 재미있었던 이야기, 우스웠던 이야기, 때로는 창피한 이야기, 어느 것이든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 각자의 방으로 간 뒤에 두 늙은 노인만 TV 앞에 앉아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TV 보는 상황도 각각 달라서 또 한바탕 서로 채널을 바꿔가면서 보는 일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룻을 통하여 하루 종일 이삭 줍기에 피곤한 생각을 하면 곧바로 잠자리에 들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궁금증을 대화로 풀어드리는 아름다운 그 룻은 효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효가 사라져가는 현실을 직시해 보면서, 대화가 단절되는 현실을 직시해 보면서, 아이들은 게임에 열중하고, 젊은 이들은 직장인은 직장 업무에, 퇴근한 집
후에 집까지 연장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외로움을 연속극에 눈을 붙이고 있는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연세 높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뜨게 되지 않습니까? 루시 대화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효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효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1절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끝까지 일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가다 중지 곧 하면 아니 감만 못하더라. 달리에 경주하는 자가 완주하지 못하면 탈락자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주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 스타트해서 달리기에 제1등으로 잘 스타트해 잘 달려갔습니다. 중간까지도 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잘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박수 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향해서 이렇게 환영해 주니 고맙다고 중간에 가다 악수하는 사람 선수 봤습니까? 없습니다. 담례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힘들어도 달려갑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루스는 추수가 끝나는 그때까지 열심히 이삭줍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삭줍는 그 일 하찮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던 루스를 우리는 봅니다. 어떤 일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아니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6호 주사장, 독일에서 제2차 대전 말기에 있었던 약입니다. 실험 연구하기를 605번이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605번이나 실패될 때 그것을 아니다 라고 결정하고 버려버렸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606번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606호 주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해봅니다.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할머니들의 그때 주기적으로 맞았던 주사 이름이 606
주사였습니다. 정원을 살펴보면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그 주사를 계속적으로 맞았던 것입니다. 606호 주사는 아르세파남인 주사의 별칭입니다. 아르세파남인은 독일의 의사 파울 에를리히가 606번째 합성한 비소 화물로서 매독 치료의 특효를 바로 살바르산이라는 상표명으로 상용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약입니다. 매독, 희귀열 등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널리 사용되었으나 불임의 원인이 되는 부작용이 심하여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주사를 맞은 피해자들의 후유증에 대해 뜨겁고 매우 아팠다. 독한 냄새가 나서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605번이나 실험 결과는 실패하였지만, 605번이나 실패하였지만, 마지막 한번더 이루었던 것이, 성공으로 이루었던 것이 606호 주사약이었습니다. 성공하는 날까지 굽힐 줄 모르고 일하는 일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받는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기를 맞이하여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룻은 시므에게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룻은 낮에 있었던 일들과 대화된 모든 말을 소상히 전하는 가운데 보아스가 한말 가운데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신변 보호를 받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추수기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임금과 재판석에서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초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재림의 주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고, 알곡은 곡간으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게 될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이 그의 신부된 자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 때에 그의 신부된 자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셨나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슨 준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등과 함께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을 때에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일이 되었지만, 기름이 부족한 그에게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한 방에 있었습니다. 열처녀가 한 방에서 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처녀가 다 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열처녀가 다 같이 한 방에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고 잠이 들었습니다. 열처녀가 다 같이 한 방에서 졸고 잔 가운데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섯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은 등과 기름이 준비된 그들에게는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신부된 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느 시에 오실는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 같이 등불을 준비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기다리다 다 같이 졸기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신랑이 되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결과는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신부는 깨어있는 믿음의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룻기 2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을 주님의 교회로 본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여서 교회를 헌 신발 버리듯이 버리고 등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추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밭에서 이삭 줍듯이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성서적이고 말씀적인 교회이라면 갔다 왔다 할 것이 아닙니다. 그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즉,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 밭을 떠나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밭에서, 어려워도 주님의 밭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밭에서. 룻은 추수 끝나는 그날까지 시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룻기 2장 23절. 룻의 시므 나오미는 성령으로 비유하여 보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 재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 말입니다. 룻은 시므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추수 끝나는 그때까지 시므 나오미와 함께 거하면서 효를 다하는 룻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도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밭에서 생활합니다. 주님의 밭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생활을 재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마든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무덤을 구하였도록 자림도함이라 부르신 바대로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뵐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비를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룻에게는 효성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가 베푸는 효성이 받은 엄청난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루시 베푸는 효성으로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